찌라스가 진상이다. 에이, 돌밭이라 들어가지도 않냐. 아, 완전 돌이네. 돌밭이라 돌밭. 엄청 큰데 돌이. 그러게. 오히려 밑으로 파야 되겠네. 씨. 돌 아닌 데가 없어. 다 돌이야. 다 돌. 아, 진상이다. 잠깐만. 자, 이거는요, 예, 온나무예요. 오늘은 이제 온나무를 다섯 그루 이제 심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물도 좀 주고. 짜투리 땅에다가요, 예, 뭐라도 심어야죠. 예, 시골은 그냥 짜투리 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섯 그루 좀 한번, 예, 열심히 한번 심어 봐야죠. 이렇게 하고, 예, 물 한번 힘심 주면은, 예, 됐죠. 또 다른 데 또 이동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져먹기야, 커져먹기. 와, 근데 땅이 촉촉하다, 여기. 완전 뻐르긴데. 뻐르게 괜찮을라나. 모르겠다. 이 온나무를 처음 심어봐가지고 바닥이 수분기가 많아가지고 잘 살란가 모르겠어요. 얘는 하나만 심는 걸로. 여기는 촉촉한 땅에서는 하나만 심는 걸로. 흑살이 떡이야, 떡. 잘 살면 조력만.
이렇게. 언제 키워서 따먹냐 이걸. 아휴, 시끄럽고. 아휴, 아이고. 절벽에서 약초를 안 캐니까 이제 절벽에서 나무를 심네. 아이씨, 식목일도 아니고. 아휴, 식목일에도 나무를 안 심는데 나무를 심고 있어. 지렁이 봐. 아, 지렁이 통태 겁나 좋은데 삽에 찔렸어. 아씨, 넌 걸음이 되도록 하여라. 거기에서 일단은요,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온나무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섯 그루가 다 심어졌습니다. 아이씨, 아이, 더럽게 힘들어. 근데 우리 세상 참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.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, 온나무 다섯 그루 이제 다 심었습니다. 영상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